자, 안녕하세요. 배들의 엄지댄스 TV의 엄지요. 김설아. 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 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네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브루스 저희가. 네. 5강이에요. 아, 5강이에요? 아, 네. 아, 5강 수업은 우리 원장님 뭐를 가르쳐 주실래나요? 아, 저희들이 지난 시간 4강까지 했죠. 브루스 4강이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들이 4강까지가 수입을 동작이 했었어요. 네네네. 수입은에는 크게 세 가지라고 했었는데요. 그쵸? 네. 자, 3강의 1번, 4강의 2번. 오늘 브루스 5강의 3번. 3번. 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제가 일단은, 검진님이랑 제가 우리 부원장님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스. 자, 여기서 클로즈 부분에서 앞으로 밀고 나가서 자, 스윕을 3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차차 마무리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잘하셨어요, 우리 교수님. 네, 맞아요. 예, 잘하셨는데 처음에 뭔가 좀 어뜨그리 했었는데. 어뜨그리? 어뜨그리 했는데 저도 한 번만 해줘보세요. 느낌이 어떤 건지. 네, 어뜨그리? 어뜨그리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차차, 궁짝. 아, 네네. 아, 역시 우리 부원장님 어떻게 안 했어요? 아, 네. 아, 요 느낌이네요. 네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제 벌써 5강이면은 수입을 세 번째, 3번 동작인데, 일단 남자 기준 스텝을 한번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자 그대로 여성을 포워드로 이렇게 밀고 나가서요. 네. 남성은 사이드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백으로 가죠. 아, 백으로 가요? 네. 사이드 아니고요. 사이드가 아니고요. 뒤로 갑니다. 어머, 어쩌나 이를 어쩌나. 아,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45도로 갑니다. 아, 네. 오른발을 포인팅, 엣지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엣지 준 발을 다시 요번에도 백으로 가면서 이 포인트 45도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백으로 가고 이렇게 자 마지막에 지금 세 번 했습니다. 네 번째에는 자 포인팅 엣지를 여기다 이렇게 줘도 되는데 네. 자 붙이세요. 네. 붙이고 나서 왼발이 뒤로 백워드로 빠지면서 프롬나드 오픈 포지션을 만들고 오른발이 나가서 오픈 차차차 포지션 만들고 마무리 엔딩 리버스 턴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네.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수입을 할 때에 보면 사선으로 의리야 너무 많이 술이라고 하죠. 술이 너무 많이 주면 네. 나중에 여성을 PP로 만들 때에 네.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내가 또 잘난 척이냐? 저 같은 사람은 되는데 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되는데 네. 일반 매니아분들이 너무나 이 각도 각이 크면 PP 만들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인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크게 만들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나 몰라. 나 어떡해. 불이 크면 어렵단 말이야. 나 어떡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검지님도 항상 남성 앞에 있으시죠. 앞에 있어서 잠바를 끼시면 되는 거예요, 잠바. 여성도 남성하고 발이 제가 이렇게 엣지 포인팅을 준다고 했잖아요. 크게 안 벌려도 돼요. 저는 워낙 잘생기고 키가 커서 엔지 다리를 짧게 이렇게 네. 포인팅 나도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검진님 갈까 말까 바로 해볼까요? 갈까 말까 남성 앞에다 갈라고 하지 마시고요. 갈라고 하지 말고 남성 앞에다 제가 딱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죠? 하고 이쪽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남성 발이 빠지고 여자가 빠져놓고 방향만 살짝 틀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피크피 만들고 네. 여자가 수입을 1번 동작 만들어서 오픈 앞으로 밀어서 그 다음에 차차차 자 리버스 타 쉽죠? 네. 네. 자 그래서 원장의 스케치 쓴 대로 한번 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시작! 잠깐만 좀 앞에 좀 가주세요. 네. 이렇게 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왼발 뒤로 빼서 다섯 번, 오픈, 차차차, 차차차, 굽, 자. 오,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장님, 네. 이렇게 세 번 갔다가 네. 많이 파고들으라고 했는데, 네. 많이 파고들으면 네. 이 수입이 너무 커지니까 여자 네. 여성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네. 조금만 가란 얘기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 포지션으로 한번 소년을 해볼게요. 제가 인위적으로 여자 입장에서 네. 여성이 남성한테 전진으로 파고들었을 때 느낌을 네.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이고, 왜 그러세요? 네. 힘들죠? 네. 제가 아까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윕은 편하게 가려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또 수업도 있지만 물결이라는 게 있어요. 시냇물처럼 물결. 네. 빨리. 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트리플 웍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부원장님을 잡고 인위적으로 저는 가능해요. 그냥 여기서 수입을 이렇게 후를 크게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왈츠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수입을. 저는 이걸 상상했나 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일반 매니아분들한테는 어려워요. 중심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배울 적에는 여성과 남성이 마주 본 상태에서 우리는 엣지만 준다는 얘기예요. 편하게. 그래서 우리 검진님 이렇게 보면 자 우리 부원장님 좀 저쪽 뒤로 가주세요. 항상 카메라를 조심하라 같이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자 갈까 말까 해도 관계가 없고 네. 네 박자 밀고 들어가서 여기서 여성이 오른발이 사이드로 나오려고 그래 막 힘을 써요. 그러면 이 손으로 제지를 하셔야 돼요. 반대 기다리세요. 짧게 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남성이 먼저 빠져서 포인팅만 주시는 거예요. 네네. 뭔 말씀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 먼저 보내서 엔딩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오. 너무, 너무 잘했어요, 우리. 근데 우리 검진님 네, 수입을 하는데 뒷선도 너무 이쁘다. 뒷선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저 혼자 해요? 아니요. 검진님하고 할 거예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차, 쿵짝. 잘 됐어요. 불편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수익을 이제 잘 했는데, 백보드로 가서 여성을 수입을 대문을 열어서 오픈 포지션으로 PP를 만들더라고 할 때 네. 여기에서는 남자분들이 생각을 빨리 하셔. 아,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PP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입을 갈까 말까 봐서 여기서 만들어 놨죠. 네. 잡아 놨죠. 네. 마지막에 오픈 열려고 하면 저는 갖다 붙여요. 네. 포인팅을 안 해도 붙여놓고 네. 뒤로 백보드를 나갈 때 네. 안 가면 여성 힘들다. 아... 여성을 오게 하고 나는 잔발을 뛰는 거야. 같이 한일자를 만들고 같이 진행을 가면 편하겠죠. 요게 이제 우리 본장이 네. 포인팅을 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돼서 아니 저는 그렇게 뭔가 네. 리드를 네. 크게 줘야지 상대방 여성분들이 알아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함에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원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기본 동작을 자그마하게 해도 여성한테 편하게 주고 해야 그 다음에도 크게 훈련 줬을 때 잘 돼요. 네. 요번에 이제 검진님인가 이거 마스크 채워주네.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가지고 다음부터는 네. 우리 부원장은 아동용 마스크 쓰고 그래. 아동용 마스크. 네. 자, 갑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차, 쿵짝. 오, 베리 굿. 훨, 요렇게 하니까요, 네, 리드가 훨씬 편하네요. 네. 네. 왜냐면, 크게 움직임과 네. 작게 움직임 차이가, 때로는 크게 움직여서 춤이 이뻐 보일 때도 있지만, 네. 룰은 아기자기하게 방향사로 바꿔줄 때에는, 작게 하는 게. 근데 원장님, 저는 이 수입을 네. 바래서 어떤 네. 거를 네. 막 중점을 두냐면, 네. 제 카메라 앞에서 한번 네. 해볼게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네. 이 엣지발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이렇게 크게 뻗어주는 거, 요거를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처음 배우실 때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또 이쯤에 되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인위적으로 여기서 엣지발을 만들라고 지금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다. 네. 그냥 내가 서 있는 포지션만, 스트레칭만 해서 다리만, 엣지라는 것은 갈까 말까 그냥 다리만, 엣지만 뻗어만 주고 내가 스트레칭만 해놓고 있어도 굉장히 커 보여요. 원장님은 다리가 길으니까 그냥 뻗어만 놔도 예쁘지. 진짜. 왕짜증. 우리는 작아갖고 막 길게 보이려고 쭉쭉 뻗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이려다 보면 네. 보이지 않게 힘이 과하게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여성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 네. 어머니께 감사하세요. 자, 이해 가셨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카운터를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카운터는 짝수대로 가시면 돼요. 몇 번을 나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차차차, 쿵짜. 아우, 이쁘다. 이뻐요, 이뻐요. 그래서 수입을 할 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갈까 말까 끝나고 나서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를 줘서 이렇게 네 번 정도 하시라고 하나, 둘, 이렇게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항상 짝수 개념으로 쿵짜. 쿵짝 이렇게 카운터에 박자를 맞춰서 발을 움직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자, 이번에는 변수를 한번 줄게요. 네. 하여튼 함정 파는 데는 선수야. 진짜 그렇다고 또 제가 빠지진 않습니다. 네. 다시 잠깐 마스크 왜 이렇게 자꾸 질질 흘러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무조건 아동용 자고. 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차, 쿵, 차. 알겠어요. 잘 이해가 됐죠? 네. 괜찮은데. 지금, 제가 아까 보기에도 우리 검진님 어땠어요? 우리 부원장 리드 하는 게? 100점이요. 100점이요. 오, 감사합니다. 100점이래요. 아, 우리 검진님이 주세요. 부장은 네. 원래 선생님만 주는 건데, 선생님이 주셨다니까. 아, 네네네. 충분히 저랑 둘 같이 됩니다. 이들 잘 봐줘서. 아, 좀 편했어요. 네, 제가 봐도 그랬어요. 아, 그래서 네. 또 이제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가 이 손인데, 이 손을 너무 이렇게 놓였듯이 휘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왁구인데, 내 후 왁구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빠져서 여기서 바디 로테이션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쵸? 네, 알겠습니다. 으리야. 으리야.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이 저희들 5강이죠. 네. 자, 그래서 5강까지 수입을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 동작은 다 우리가 오늘로써 네. 다 배운 겁니다. 네.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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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헤드 좀 알려주시면. 아, 헤드. 헤드 처리. 네. 이거 할 때. 네네. 얘를 가만히 내둬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우리 검진님이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를 제가 이제 팔로우 입장을 하겠습니다. 팔로우 제가 할게요.
아, 그럴까요? 어, 우리 검진님은 이제 아직 뭐 모던 테니스를 지금 만지 입문을 해서 시작을 해서 헤드핑, 헤드 스웨이 주는 걸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왈츠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말이 좀 길어지는데, 스웨이라는 게 헤드를 바꿔주는 동작. 그래서 저희들이 클로즈 포지션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바디 프레임 왁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검진님, 자, 바디, 몸 상체가 기울어지는 쪽으로 우리는 헤드가 바뀝니다. 자, 어, 이 상태에서 남자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바뀌었죠. 다시 남자가 왼쪽으로 가니까 여자도 오른쪽으로 쓰이게 헤드가 바뀌어요. 그러면 틀을 정확하게 스퀘어로 반듯하게 했을 때에는 우리는 헤드가 여자, 남자가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이제 정확하게 스퀘어로 갈 때는 그냥 헤드가 왼쪽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왼쪽에 그대로 두고 도도하게 있으면 되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 부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풀, 크게 좀 여유롭게 화려함을 주기 위해서는 헤드를 좀 바꿔주는 게 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인위적으로 좀 그러면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네. 1번, 2번 스텝을 네. 보여주고 검진님이 원하는 거를 1번이 좋다, 2번이 네네네. 좋다. 네네, 그래볼까요? 뭘까요? 네. 자, 그럼 그대로. 자, 1번 스퀘어, 있는 스퀘어로.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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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자. 자, 이제 두 번째.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차차, 궁, 자. 이렇게도 이제 스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좋으세요? 어, 지금 저희는 브루스 시간이니까 네. 브루스 동작이 아까 발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좁게 하니까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트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정적으로 여성의 몸을 정해놓고 있는 한 곳으로만 헤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어지러울 수도 언제 갈 때 헤드가 바뀌어야 되는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검진님이 해보면 최종적으로 우리 검진님이 헤드가 좀 헷갈리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클로즈 부분에서 검진님이 그렇죠?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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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자, 지금 굉장히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네네. 단, 마지막에도 이 발이 가서 이 발의 목줄을 열을 때는 하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 너무 잘했어요. 이해가셨나요? 네. 우리 네. 궁금증이 굉장히 궁금해졌나 자, 우리 이쪽 가운데 오시고. 저희들이 오늘, 브루스죠? 네, 브루스. 오강. 네, 준비한 내용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 일찍 끝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검진님이 궁금하다고 조금 길어졌는데. 그럼 원장님, 네. 6강 브루스는 뭐다? 네. 이름만 알려주세요. 아, 6강이요? 예. 자, 6강. 뭘 나가실 건지. 네. 아,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로타리. 아, 로타리인데, 로타리라는 것은 뭐예요? 로타리. 네. 로타리라는 건 쉽게 우리가 교차로 위에. 맞아요. 회전하는 게 로타리라고 하잖아요. 그 로타리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타리 지그재그라는 거. 아, 지그재그. 네, 근데 6강에 저, 또 저희들 엄지댄스이 저희들만 저만의 비기가 있죠. 네, 6강에서는 네. 로타리 지그재그에 대한 브루스 수업 내용을 가지고 기대해 주시고 6강부터 되는 걸 하고 오늘 저희 5강 수입을 3번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